여러분,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를 끌어내는 국민 저항군을 발동한다. 지금 윤 대통령을 경기에 칼꽂고 거짓과 선동 조작 업무 기획으로 대통령을 찬탈해버린, 권력을 찬탈해버린 촛불 쿠데타 세력 권력 찬탈자 문재인 정권 몰아내자. 가족 사기단 조국 일가를 법무부 장관에 놓고도 그냥 뻣뻣하게 국민과 싸우겠다는 문재인 정권,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닙니다. 국민이 얼마나 무섭고 국민이 얼마나 두려운 거를 국민의 힘으로 조국을 끌어내고 문재인을 끌어내자. 동지 여러분, 2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은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시장정제를 짓밟고 상권분립을 찬탈하고 그들의 예민을 도저히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태극기의 애국전사 여러분, 태극기 혁명군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혁명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이제 조국을 구속시키고 문재인을 끌어내자. 동지 여러분, 광화문에 200만의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합류해서 저 청와대 붉은 주사파들이 또아리 치고 있는 청와대로 진격하자.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나라입니다. 감히 한줌밖에 안 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의 피의 눈물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비로소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태극기로 지켜내자. 이제는 그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저 거짓의 세력, 저 붉은 세력, 저 나쁜 세력들을, 악의 무리들을 몰아내자. 147차 동안 3년간 한 주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종북 좌파들을 막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저 붉은 무리들을 몰아내는데 다 함께 함께 투쟁하자.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짓에 잠시 속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의 최대성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끌어내고 2300만 북한 주민을 해방하고 자유통일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우파 정당, 개혁의 우파 정당, 깨끗한 정당, 젊은 정당, 우리 공화당과 함께 혁신 개혁의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함께 투쟁하자. 동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만들러 가자!